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사마이럴 TV 절찬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절찬 구독,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제 홍보 배너를 좀 크게 만들어 봤습니다. 밑에 이렇게 글자가 지나가도 되지만,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근로기준법 조문을 이제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쓰면서 암기하셔도 되고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건 이렇게 날짜가 나오네요.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한 번 더.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제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참고로 근로와 노동이 뭐가 다른지는 나중에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점이 많은 거라서요. 제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음식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음식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해준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해준다. 제7호.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7호.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호. 소정 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에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
자를 말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시행은 제2조 1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2008년 7월 1일 제59조 개정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상시 50인 이상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호 상시 5명 이상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제2조의 제2항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은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 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2번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호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네, 제2조가 많이 길었습니다.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한 번 더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민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한 번 더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민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와 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 번 더 제5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부족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미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한 번 더.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부족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중간 착취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명의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상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9조 중간 착취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명의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 국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인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페이지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좀 보기 불편하네요. 제10조 공인권 행사의 부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인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동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11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면도 그 밖에 예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 번 더. 제12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이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3조 한 번 더.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이하 노동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의무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개시. 제1항.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4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1항.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 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예, 제가 오늘 처음인데, 첫 부분인데 제가 좀 빠르게 봤고요. 근로기준법 다 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마이럴 TV 절찬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